오늘 영상에는요, 저희 골프채가 요즘 너무 인기가 많지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특히 골프를 전문적으로 치시던 분들이 저희 골프채에 대한 칭찬이 너무 많습니다. 그 칭찬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소프트한 샤프트를 착용했고 그립도 실리콘 그립이라 너무 좋은 그립을 꼈기 때문에 정말 골프치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중간쯤에 영상이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은 저희가 S스크린 골프 파크 골프 대회에 지금 참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선전이 열리고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 저희는 두 명이 나갑니다. 총 상금 5,210만 원이고요. 1등이 되면 1등 상금은 500만 원이에요. 2등은 상금이 200만 원입니다. 각자 남녀 각자 상금이 걸려 있고 지금 예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선전 하는 골프장은 4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4개 골프장 거 중에 최저타를 합산해서 예선전 80명을 뽑습니다. 저희도 그 예선전에 참가해서 지금 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3천어 골프장이에요. 3천어 스크린파크 골프장에서 지금 저희가 치고 있고 우선 이 스크린파크 골프 대회를 저희가 또 광고를 같이 해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총 상금 5,210만 원이에요. 1등 상금은 말 그대로 500만 원이고 상금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하는 중간에 홀인원 상도 있습니다.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치는 골프에서 100만원 홀인원 상을 1등을 하게 되면 100만원이고 홀인원이 또 2등을 하게 되면 50만원이에요. 그리고 최다 게임상이라고 게임을 가장 많이 친 사람들 1등은 200만원입니다. 2등은 150만원이고요. 행운상은 추첨으로 할 텐데 아마 참가하신 분에 한해서 행운상도 또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스크린파크 골프 대회를 참관하시면 너무 좋고요. 지금 예선 기간이에요. 어느 골프장이나 가서 GTR 스크린파크 골프장 가시면 되는데요. 11월 3일까지 예선전을 치릅니다. 11월 3일까지 4개 골프장을 치는데 최저타를 친 거에 합산이에요. 그래서 11월 3일에 우선 80명을 뽑습니다. 아, 남녀 각각 100명을 뽑아요. 남녀 각각 100명을 뽑고 그 다음에 11월 15일에 또 이틀간 예선전을 거쳐요. 남자 8명 여자 8명을 또 뽑습니다. 100명에서 그렇게 해서 11월 24일 날 본선 진출을 합니다. 본선은 SBS 방송에서도 나오고요. 본선은 이렇게 방송에서도 같이 나오는데 그거는 11월 24일인데 아직 발표가 정확히는 안 돼 있어서 제가 중간에 영상을 조금 해 드릴게요. 우선 예선전 1라운드 예선전은 골프장이 4개가 정해졌어요. 첫 번째가 여주 파크 골프장 AD 코스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파크 골프장 AD 코스고 산천어 파크 골프장 AD 코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거 제가 여기 쳐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빛 원자력 파크 골프장 AD 코스가 있습니다. 요 4개 코스를 다 치시고 최저타 합산을 하는 거예요. 4개 코스에서 가장 잘 친 4개를 합산해서 남녀 각각 100명을 뽑습니다. 참가비는 2만원만 내면 GTR 스크린 골프장에 있는 참가비는 2만원만 내면 되고요. 혹시 저희 댓글에 요즘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파크 골프장 회원님들은 저희 댓글에 지역별로 자기 이름하고 파크 골프장을 써주시면 저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올려놓으면 그 밑에 댓글에 아무 지역별로 스크린파크 홍보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서 스크린파크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총 상금 5,320만원? 5,210만원인가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상금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회원님들 한번 경험하실 분들 경험하시고 제가 이거 하는 골프장을 해드릴 그 다음에 지금 치는 영상 뒤에 더 이어드릴게요. 뒤쪽에 가서도 많이 보세요. 오늘 영상은요 저희가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가 바뀐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왜 바뀌었고 뭐가 좋은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가 한 2년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어요. 우선 파크골프채 순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벤치마킹 했던 게
저희가 미 일본 거를 대부분에 갖다 썼었지요. 가장 많이 쓰는 채를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저렴하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왔던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계속 변천 과정이 있으면서 이제 요 채가 처음에 그렇게 나왔죠. 저희 A6 채가 요게 이렇게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켰던 게 뭐였냐면, 우선 헤드 사이즈를 가장 업그레이드 시켰죠. 큰 사이즈로. 우선 헤드 사이즈가 크다는 건 치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걸 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기 쉽게 만들어 왔고, 샤프트 강도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 왔어요. 기존보다 처음에 할 때 좀 약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 채들보다. 그렇게 만들어 왔다가 제가 2, 3년간 경험하다가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이고, 이제 요즘 고급 채들이 적용이 되면서 이 샤프트가 정말 최고의 샤프트로 바꿨어요. 가성비 대비. 이거보다 더 200만원짜리 살려면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만, 가성비 대비 좋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저희가 골프에서 치신 분들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저희 골프채가. 그래서 오늘 샤프트, 소프트한 샤프트가 뭔지 하고, 소프트한 게 뭐가 유리한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고요. 우선 회원님들이 주의해서, 샤프트라고 합니다. 이거. 이 샤프트가 좀 소프트함을 그냥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로 보셔서 이렇게 잡아보면은 휘어지는 쪽 있잖아요. 그냥 바로 압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보면 바로 알아요. 휘어지는 쪽이 어디로 휘어지는지. 그렇게 해서 샤프트가 소프트한 거는 눈에 알아볼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지요. 왜냐면 조금 이따가 장비에서도 찍어드릴게요. 왜냐하면 균일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강도가 균일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강도 체크를 제가 계속 합니다. 랜덤으로 오는 거를. 그래서 이 채가 저희 요 골프채에 들어있는 샤프트가 다른 회사의 고급채에 들어있는 샤프트랑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쳐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나가서 필드에서 딱 쳐보시면 한 80m 정도 남겨놓고 쳐보시면 아, 왜 그랬는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샤프트를 소프트하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바꿨는데, 이 소프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샤프트가 소프트하면 왜 좋으냐면, 칠 때 타구감이 있어요. 공을 칠 때 딱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맞을 때 공이 전달되는, 이 손으로 전달되는 느낌을 있는 채와 없는 채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강한 게 좋으냐 약한 게 좋으냐는 아니에요. 저희가 고급 채는 조금 더 약하게 말아왔는데, 초보들이 너무 약하게 말아온 거예요. 너무 소프트한 걸 치면 거꾸로 미스샷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도는 자기랑 맞춰야 되는데, 제가 3년간 채를 만들고 팔면서 느낀 대로 그 소프트 강도를 요걸 맞춰오는 겁니다. 이제 시험 데이터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현재 탄생이 된 거고, 이게 마지막 버전이에요.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이 채가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인기도 너무 많고, 계속 소개도 많이 해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할인 행사 하는 거, 이거를 사시면 공 두 개를 같이 드려요. 공 두 개를. 요 공 두 개 같이 드리고, 저희 헤드, 요거에 샤프트 바뀐 거에, 와, 26만 5천 원이면은 정말로 저렴한 채예요. 가성비로는 최고채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대부분에 많이 알지요. 자, 시험실에 가서 데이터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짜잔, 여기 왔고요. 이제 얼만큼 소프트해졌는지, 채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잡으면 표시 나지만, 이 채가 얼만큼, 와, 이거 보십시오. 휘는 게. 근데 더 약해지면 안 돼요. 이게 제가 그냥 저희 프로들이랑 골프 치는 사람들이랑 계속 연구하면서, 이 강도는 업체마다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이거를 경험상, 지금 골프만 너무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 경험을 맞춰서 맞추는 데이터고요. 처음에는 일본 채를 갖고 그거보다 조금 소프트하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야, 몽둥이 휘두르는 것 같아서, 강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프트하게 해왔던 건데, 우선 요놈 숫자를 과학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10kg 저울이 들어있는 겁니다. 10kg 저울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 보면 6480 이라는 힘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6480 이라는 힘이 적용이 현재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피팅샵 같은 데 없어요. 제가 샤프트 강도제냐고 요거가 있는 거고 일본 채 저렴한 모델은 대부분에 요게 끼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운데 테스트 하다가 한 거고 요거보다 이제 이번에 말아온 게 저희 건데 저희가 이번에 제품 나가고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그렇다고 너무 낭창되면 안 돼요. 이 강도를 맞추는 것도 또 기술인데 제가 정말 시행을 스크린에서도 그렇고 필드에서도 그렇고 연습 많이 하면서 맞춰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요 얼마큼 보시면 딱 2600이에요 2630이에요 두 배 정도 힘이 약합니다. 두 배 정도.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두 배 정도 세게 이걸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안 맞는 거 아닌데 이거는 진짜 힘을 세게 쳤을 때 적용되는 수치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테스트하면서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거의 반 정도 밑으로 떨궈서 샤프트를 조금 소프트하게 칠 때 편하게 왠지는 이걸 쳐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시중에서 고급체를 사잖아요. 아주 고급체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샤프트가 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이 중 저가 가성비 좋은 체에다가 아예 이 샤프트를 같이 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원님들이 쓰셨을 때 체를 이걸 쳤을 때 아 부드러워 하시는 게 왜 부드러워 한다는지 요게 이제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요게 이제 현재 저희 요 가격 대비 이거보다 훨씬 싸지요. 뭐 이런 뭐 일본 체에 저렴한 싼 체보다도 더 저렴하니까 요 체 안에 요런 샤프트와 요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는 걸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고 요즘 저희가 100개 한정으로 계속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당분간 계속 할인해드릴 생각이라서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회원님들 구매하시면 되고 지금은요 좋은 게 요게 이제 실리콘 그립이라고 요 실리콘 그립을 끼실 수도 있고 가죽, 인조 가죽 그립, 가죽 그립을 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립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그립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아 가성비 채로는 최고죠. 제가 볼 때 전부 요즘 호평하는 게 그렇습니다. 가성비로는 너무 좋은 채여서 회원님들 계속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를 찍진 못했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또 설명을 마무리로 해드릴게요. 회원님 우선은 가장 가까운 GTR 스크린 파크 골프 매장에 가셔서 2만원 등록비는 필요합니다. 2만원 등록비가 필요하고 그 스크린 파크 골프에서 치시는 비용은 골프장마다 틀리니까 보통 18홀당 8,000원에서 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 치시면 되는데 예선은 통과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리고 결선이나 이런 건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예선전을 하시려면 예선 1라운드 여주 파크 골프장 AD 코스고요. 이순신 파크 골프장 AD 코스고 3000호 파크 골프장 AD 코스입니다. 지금 영상에 치고 있는 건 저희가 3000호 파크 골프장을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빛 원자력 파크 골프장 AD 코스를 4개를 무조건 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최저타를 합산을 해서 총 남녀 100명을 다시 모은 다음에 그 100명이 중간 결선을 한번 또 해요.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중간에 결선하는 것도 제가 정보를 다시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여기가 영상에 보이시는 요거는 지금 3000호 코스인데 아, 저희도 이 대회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잘 치고 못 치고는 잘 모르겠고 저희 A6 저희 골프채가 얼만큼 좋은지 또 스크린에 너무 적합합니다. 샤프트가 좋아서 그런지 스크린에서 공 띄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여길 치시는 뭐 프로님들이 저희를 보고 저희 채를 쳐보고 정말 뭐 200만원 상응하는 것보다 좋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합니다. 저희 골프채는 정말 저렴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제가 선언을 한 건데 대신에 우리 회원님들이 좀 불편한 거는 뭐냐면 저희 골프채는 본사 판매만 합니다. 어디 대리점이나 어디 매장에 가면 저희 파크 골프채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리점 운영을 하게 되면 천상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골프채는 저희 본사로 전화하시든지 본사에 와서 시태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시태 하시든지 그래서 본사 판매만 하고 있는 채라서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스크린 파크 골프 대회가 어느 분들한테는 생소하겠지만 또 계속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스크린 파크 골프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이 시스템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집에 저렴하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기존에 2,300만원 막 이러는 거를 정말로 1,000만원, 7,800만원으로 낮춰서 보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팀이라서.